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바티칸과 국교를 수립한 미얀마의 초대 교황 대사에 장인남 대주교를 임명했습니다. 장 대주교는 한국 신자들에게 미얀마 교회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태국과 캄보디아 교황 대사로 봉직 중인 장인남 대주교에게 미얀마 초대 교황 대사라는 중책까지 맡겼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지난 5월 4일 공식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로써 2012년 8월 이후 5년 동안 태국 캄보디아 교황대사와 라오스 미얀마 교황사절을 겸직해온 장인남 대주교는 미얀마 등 3개국 교황대사직을 겸직하고 라오스만 교황사절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얀마는 국민의 90%가량이 불교 신자인 불교 국가로 천주교 신자는 1.1%인 66만 2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500년 전인 16세기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1966년 교회 학교와 병원이 국유화되면서 선교 활동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다만 1955년 교계 제도가 설정된 이후 현재 대교구 3개에 교구가 13개, 본당이 358개에 이르는 데다 추기경 1명, 대주교 3명, 주교 19명, 사제 793명으로 교세가 활성화돼 선교 전망에 박습니다. 특히 2015년 양곤 대교구장 찰스 마옹 보 대주교가 미얀마 교회 사상 첫 추기경에 임명되면서 복음화에 큰 전기를 맞았습니다.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장 대주교는 가톨릭 평화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교황청과 미얀마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미얀마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가톨릭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이제 세계교회의 일원으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선교활동이나 의료봉사활동,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 대주교는 첫 미얀마 교황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 신자들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미얀마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미얀마의 상주 교황대사가 자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대사관 마련이나 이런 일들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신자분들의 기도와 영적인 도움 아끼지 말고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 미얀마 교황대사에 임명된 장인남 대주교는 1949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76년 사제품을 받았고 청주교구 교현동 본당 보좌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차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1985년 교황청 라테라노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교황청 외교관 학교에서 교회법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엘살바도르와 에티오피아, 그리스 등에서 교황대사관 외교관으로 복무했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첫 한국인 교황대사로 임명돼 방글라데시와 우간다 주재 교황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장 대주교는 오는 17일 서울대교구 구요비 보좌주교의 서품식에 참석한 뒤 이달 말 출국할 예정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